20평 가까이 되는 테라스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하철역까지 5분만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거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던데요? 20평 가까이 되는 테라스에서 데크도 있고요. 정원 조경된 마당도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돼요.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잘 안 나죠. 올 화이트에 이렇게 높은 층고에다가 드레스룸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는 편하게 붙박이장. 여기는 진짜로 드레스룸. 일거 양득. 겹주차 안 돼. 절대 안 돼. 이중주차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는요, 이렇게 노상으로 세대별로 한 대씩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데 건너편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차 두 대 있으셔도 주차 완벽.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모던하고 시원시원한 올 화이트의 집으로 유명한 그런 멋진 집 한번 촬영해 드릴 건데요. 이 현장 자체가 두 개 동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분양이 어려운 시기에 벌써 한 개 동 완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한 개 동에서 자녀 세대, 테라스 세대 촬영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가 세대가 있어서 촬영해 드릴 거고요. 테라스 퀄리티도 좋고 실내 퀄리티가 무척 좋아요. 실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전실부터 보실게요. 실내는요, 36평이나 되는데 그에 걸맞는 넓은 신발장 다 준비했고요. 벽면 모두 신발장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푸시 버튼 눌러서 보니까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아주 광폭이에요. 건너편에도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이 구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요, 위쪽에 거울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운라이트 조명이 두 개가 콕콕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전실에서의 층고도 무진장 높은데요, 실내 역시도 이 높은 층고를 계속 따라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정면에 이 베란다 샤시를 통해서 뷰가 탁 트여있는 구조예요. 1층이면은 보통 좀 예를 들어서 뷰가 좀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좀 트여있는 호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거실의 폭이 워낙 길어요. 사실은 이 집은 현재 3룸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넓은 거실에서 절반 정도는요 방 하나 더 만들어서 4룸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도 36평에서 이렇게 길다랗고 넓은 거실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거실 큰 집 찾으시는 고객분들, 특히 남성 고객분들, TV 편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척 선호하시는 타입입니다. 저는 남자분, 여자분이 이렇게 좀 탁 트여있고 넓은 집, 그리고 높은 집 원하시면요 운정역 앞쪽에 있는 이 집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해요. 거실에 이제 TV홀 자체도 이렇게 무지목 시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냥 올 화이트로 한 게 아니라요, 멋스럽게 이렇게 랩핑까지 했어요. 은은한 아이보리 톤인데요, 약간 고급 가죽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탁 구멍이 안으로 뿡 뚫려 있는데 이 안쪽에는 아시죠? 이렇게 TV 겉에다 놓으시고 이 안쪽에 이제 선 같은 것들 넣으실 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 입구는 삼성 우풍으로 들어가 있고요. 층고가 일반 빌라보다 15cm 혹은 좀 낮은 빌라랑 비교해보면요 30cm 이상 높으니까요 시원시원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닥은 모두 강, 마루 사용을 해봤습니다. 거실 보셨으니까요, 건너편에 이제 주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 테이블의 높이가 꽤 높아요. 저 같은 사람으로 기준을 해서 봤을 때 한 10cm 정도 약간 테이블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키가 160대 초반인 분들한테는 조금 높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160대 중후반 여성분이라든가 남자분들한테는요, 사실 이 높이가 잘 맞으실 거예요. 높은 의자 놓고 2인 이상 혹은 많게는 4인까지도 식사하실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식탁 설치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안쪽에 모두 수납장 들어가 있고 여기 핸드폰이라던가 가전제품 충전기 단자가 다 매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길다란 주방 나오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위쪽에도 이제 상부 장들 많이 들어가 있죠. 싱크볼도 워낙 또 큰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주방창도 워낙 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 필름 부착한 상태로 분양을 합니다.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 3구 제품 들어가 있어요. 다용도실 보여드릴 건데요, 다용도실에는요 깔끔하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이제 요란한 색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화이트, 우드,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보리 위주로 사용을 해봤어요. 가전제품 위쪽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 1등급 보일러 있고요, 수전 더 추가로 다 보이실 거예요. 바깥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보고 제가 실내 보여드리는 거 어떨까 싶어요. 구독자님들 보통은요 제가 실내 다 보여드리고 이제 외부에 나와서 이제 테라스 보여드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집은 테라스가 다용도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바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는 방킬라이 데크라고 해서 이제 방부목 처리한 나무를 사용해서 계단을 세 단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 단, 두 단, 석 단 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벤치 형태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펜스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인데요, 16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트라스에서 비교적 이렇게 놓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어닝이라던가 추가적인 어떤 천막 놓고 위쪽에 어떻게 보면 해도 막으실 수 있고요. 비도 막으실 수 있는 시설 놓고 쓰시면 더 좋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이 데크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또 석단을 계단을 내려가시면요. 조경 공간이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다 디딤석으로 해놨어요. 잔디라던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버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조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시면요. 저 문을 여시면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편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주방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요. 거실이 주로 노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구조라서 주방을 조금 뭐랄까요?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짐을 다 오픈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격인 주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번에는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안방 욕실도 꽤 저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고 이런 폭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샤워 커튼 부스 같은 거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죠.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설치해놨는데도 되게 잘 어울리죠.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다란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드레스룸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요. 약간의 미니 붙박이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층고가 높은데 저기 끝까지 수납 공간을 모두 넣어놨고요. 문으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제가 추가적인 드레스룸 공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치형 문틀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요. 서랍장, 그리고 수납단들 모두 있습니다. 환기하실 수도 있고요. 거실을 기점으로 안방으로 갔다가요. 거실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들과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메인 욕실이었어요. 30cm 이상은 더 넓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워 칸막이까지 포함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거나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매트리스 놓고 책상 놓고 러그 같은 걸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이 상태로 보시더라도요. 아이들 방, 성인 방 쓰시기에 상당히 좋은 넓은 규격의 방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규모의 방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방의 장점은요. 전체 그런 부분 때문에 붙박이장을 포함했다라는 거죠. 이 붙박이장만 하더라도 상당한데요. 자, 이게 설치된 상태로 보는 거니까요. 방을 아주 그냥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운정역하고 가까운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두개동 단지 먼저 촬영해드렸는데요. 이 현장은요, 운정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마을버스 타시는 그런 위치들도 다 가까워요. 인근에 스타필드시티 예정부지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부터 여러가지 생활 인프라 다 도보로 해결하실 수 있는 단지라는 게 이 단지의 장점이에요. 이 단지는 정말 웰메이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건물 외벽 자체가 모두 라임스톤으로 사용해서 아주 탄탄한 그런 집이에요. 두개동으로 분양하는데 거의 다 분양이 끝나가는데 이 1층 테라스 세대가 한 세대 해약 세대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생애 최초로 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부담이 정말 적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입주금을 2,700만 원 정도로 맞춰봤습니다. 분양가는 유선문의 부탁드리고요. 실 입주금은 2,700만 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도 입주금이 많이 높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거 경의중앙선,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 이용 가능하고요. 자차는 설문IC, 자유로 제2자를 모두 타시는 거 가능해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소규모의 자본만 넣고 싶고 월 불입금은 낮추고 싶은데 역세권의 모든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파주 야당동으로 오세요. 이런 집들 많이 있거든요. 구독자님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가성비 있는 테라스 세대, 분양가 낮고 실입주금 낮은 세대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오세요.